올해 밴쿠버 국제영화제 용호상 시상식에서 박홍민 감독이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그랜빌 세븐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물고기를 출품한 박홍민 감독은 새로운 소재를 탄탄한 구성으로 끌어냈다는 심사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물고기는 진도 씻김 구슬 소재로 한 미스터리 드라마로 3D로 제작된 독립영화입니다. 지난해 부산영화제에서도 상영돼 큰 관심을 끌었고 올 초 로테르담 영화제에도 초청된 바 있습니다. 박 감독은 밴쿠버 영화제에 초청된 것만으로도 감독에게는 충분한 보상이라며 재미있게 만든 영화를 재미있게 봐줘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 감독은 영화 물고기와 함께 다음 달 토론토에서 열리는 릴 아시안 영화제에도 참여합니다. 한편 아시아계 신인 감독에게 돌아가는 용호상은 서유기를 지금의 중국 상황과 접목한 Emperor Visit the Hare를 찍은 중국의 루 리 감독이 받았습니다. 얼티비 뉴스 이광호입니다.